자, 오늘은 전 세계 빵, 빵, 곡, 곡을 떠나보는 시간 Google Us 시즌 2 2화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아주 갓갓 장소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휴지예요. 첫 번째 장소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꽉 매시고요. 바로 출발합니다. 뿅! 잠깐! 휴지예요. 티켓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티켓 받아가세요. 자, 이름. 이거를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언드지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번데기라고 읽어야 될까요? 무려 번데기 비치! 오스트레일리아의 관광 명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호주입니다. 근데 이곳에 뭐가 있길래 찾아온 거죠? 일단 뭐 주변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바다가 보이고요. 여기 지형 자체가 약간 사막 지형 같은 느낌이다. 어째 굉장히 좀 척박한 지형인 것 같습니다. 땅을 보시면은 좀 메말라 보여요 약간. 자, 근데 제가 번데기 비치 이곳에 찾아온 이유 따단 따단. 와, 뭐야? 초대형 육각형의 지형이 있는데 이게 생긴 게 어마무시합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 무섭게 생겼어요. 당장이라도 지금 악마가 튀어나올 것 같은 악마 소환진의 느낌이 좀 풍겨져 나오거든요. 길이를 한번 재봅시다. 와, 2.5km? 꽤나 먼데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도 한 1.2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데가 있단요? 신기하네요. 딱 보자마자 오, 이 지형 굉장히 좀 미스테리하게 생겼는데? 별 모양이 있어요. 저거를 육망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육각형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길이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만든 지형 같은데. 야, 오스트레일리아 노스웨스트 케이프의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잠깐만, 여기도 약간 군사지역 같은 데일까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오, 야, 아주 초거대한 탑 같은 게 있거든요. 송전탑. 심지어 여기는 이제 막혀 있어서 못 가. 그러네, 여기 약간 기밀 장소 같은 데인가 본데요. 아, 그러네요. 역시나 제가 약간 군사시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해군의 통신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게 해주는 거대한 타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뭐 주파수를 딱 신호를 보내면 배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이곳의 정체는 해군 통신기지였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바로 갑니다. 자, 타코니 팔미라 브릿지. 뭐 한 다리에 왔거든요. 여기 위치 어딥니까? 미국 쪽일 것 같은데요. 뉴저지 쪽이군요. 제가 이 브릿지, 제가 이 다리에 찾아온 이유, 뭐 생긴 거 봐서는 그냥 좀 큰 다리처럼 생겼죠. 뭐야, 굉장히 좀 평범해 보이는데쇼? 여기 또 야외 야구장도 있네. 오야, 학교가 시설 보소? 겁나 좋네. 이것이 바로 메콕 학교군요. 타지 않게 여기서 또 구글에서 스팟을 발견했네. 자, 보면 여기 또 뭐 글씨가 써져 있네요. 이거 위에서 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건가 본데, 이거 보아하니 학생들이 좀 장난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프랭크포드 채널 생긴 걸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짜잔. 다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짜잔. 뭐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다? 아니 이게 뭐길래 진짜 다리가 열리면서 자동차가 날아다니죠? 1980년에 나온 영화 중에 블루스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나봐요. 그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 중 하나인 이 경찰차가 다리 건너는 씬을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3D로. 요 장면인데 뭔가 약간 느낌이 덤앤더머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쭉 달려가지고 다리가 열리면서 저거를 타고 와, 점프! 아니 왜 여기서 끊겨? 너무 불편해. 열리면서 날아올라. 우후. 후. 자, 이곳은 아티모난 베이파크. 필리핀의 한 해변가, 해변 도시 쪽인데 이곳에 또 엄청난 게 구글어스에 포착이 됐다고 하거든요. 스트릿뷰를 깔아주면 딱 뭔가 필리핀 해변의 느낌이 나네요. 여기를 돌아보면
어? 어? 무려 인어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빰빠라밤빰빰빰빰. 오 마이 갓. 여기가 약간 뭔가 관광도시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어 모양의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위 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절묘한데요? 그냥 얼핏 보면은 누가 인어 코스프레 하고 이렇게 요염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가까이서 봐야 약간 티가 나.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 같기도 한다니까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옆에 쓱 보면 어? 깜짝 놀랄만한 네 그런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르샤바라는 폴란드의 한 지역인데 여기 앞으로 가다 보면 웬 차가 있고 어? 뭐야 이거 휴지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언제 폴란드까지 진출을 했죠 이거? 차에다가 무슨 짓을 벌여놓은 거야 이거? 주변을 좀 볼까요? 딱 보니까 이 아저씨도 좀 어리둥절한 표정인 것 같거든요. 어 동네방네 다 구경났네 이거. 그리고 이 아저씨는 그냥 완전 관전 모드고요. 이거 구글어스 촬영 차량이 지나가다가 여기를 찍으려고 딱 들어간 건데 뭐 때마침 이상하게 찍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이거 누가 좀 장난쳐놓은 것 같거든요. 이거 두루마리 휴지 맞죠? 이거 몇 바퀴를 돌려놓은 거야? 자 이것도 굉장히 척박한 지형인데 딱 봐도 사막 느낌이 나거든요. 이곳은 볼리비아 칠레 쪽이군요. 칠레 한 고속도로인데 그 와중에 여기 또 신기한 자국이 있네. 이거 뭔가 도로를 좀 만들려다가 만 작품 같은데 생긴 게 약간 빠만 아줌마처럼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빨간 루돌프 코를 달고 있는 거지. 와 크리스마스다. 여기에 스트리트 뷰를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완전 그냥 사막 그 자체네. 아무것도 없는데 쇼? 관 같은 건 뭘까요? 물이 지나가는 걸까 아니면은 기름이 지나가는 걸까요? 자 이곳에 쭉쭉 가다 보면 뭔가 건물이 하나 보이거든요. 저거 뭐야 약간 저번에 봤었던 우체국의 느낌이 살짝 나는데 요게 약간 교회라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생긴 건 거의 뭐 화장실처럼 생겼는데 여기 십자가가 있는 거 봐서 교회 표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주 레전드 장소인데 여러분들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제가 휴거러스 시즌 1때 뭐 유형이라든지 UFO라든지 이 녀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외계인이 실존하는 것 같아요. 오 어떻게 된 거죠? 외계인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항구 도시의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쇼핑거리 같은데 여기에 외계인이 있다고요? 미국의 번화가인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되게 여기도 분위기 좋다. 확실히 외국의 느낌이 나네요. 건물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외계인이 있을 법한 느낌이 전혀 아닌데? 개인아 왜 개인아 어딨니? 오야 되게 옛날 스포츠카도 보이고 신기하네.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문제 외계인이 나왔다는 장소인데 보이시나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안 보이는데 하지만 이 위를 올려다보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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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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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사 생긴 건 약간 사이렌 헤드처럼 생겼거든요? 외계인이 저 창문에서 우리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무셔. 근데 저는 이거 뭔지 알겠거든요? 이거 영화의 명장이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만든 영화 중 하나인 E.T. 거기서 나오는 E.T. 캐릭터예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은 뭐야 이거 사이렌 헤드 아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이렌 헤드가 이거 E.T.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야 근데 이거 지켜보고 있는 게 레전드야. 뭐 근데 이게 E.T.인 거 보니까 진짜 외계인 일리는 없을 것 같고요. 초대형 E.T. 피규어 같은 거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은 옆에 이렇게 석상 같은 게 있는 거 봐서 석상을 만드는 스튜디오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외계인도 초상권 있나요 여러분? 이 모자이크 뭐야? 얼굴 지어진 거 레전드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층 더 풍성해진 시즌2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요 이티가 당신 집으로 찾아갈 겁니다.
E.T.